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림을 그리는 전통미나 컬러링북 백세화가의 저자 황지영입니다. 어해돌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와 조개 그리고 축하와 출세를 뜻하는 새우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담아 주로 여성들의 방이나 신혼부부 방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색연필은 황토색, 풀색, 초록색, 옅은 갈색, 하늘색, 회색, 검정색, 갈색이 필요합니다. 황토색이나 밝은 황토색으로 새우의 몸을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새우 몸을 칠해주시고 나서 바위를 칠하겠습니다. 바위는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스케치된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색칠해주세요. 갈색으로 조개를 칠하겠습니다. 조개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개도 갈색으로 칠하겠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풀을 풀색으로 칠해주세요. 풀색이나 연두색으로 칠해주세요. 물고기의 등을 옅은 갈색으로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밑부분만 칠하겠습니다. 몸, 꼬리, 지느러미 같은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갈색으로 지느러미 끝을 명암을 넣겠습니다. 끝부분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세요. 꼬리도 끝부분만 명암을 넣겠습니다. 입속 지느러미 끝 꼬리 부분만 갈색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바위의 윗부분도 갈색으로 명암을 넣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윗부분은 진하고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흐려지게 전체적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바위 덩어리 덩어리 한 덩어리씩 갈색으로 윗부분을 명암을 넣겠습니다. 연두색으로 채색한 물풀 밑에 쪽을
초록색으로 밑에 쪽으로 명암을 넣겠습니다. 바위 밑에 부분도 초록색으로 밑에서 위로 살짝 명암을 넣어주세요. 검정색으로 흐리게 새우의 몸통을 명암을 넣겠습니다. 몸통 끝부분과 꼬리, 머리 앞부분을 넣어주세요. 새우의 몸통을 검정색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조개도 한쪽 방향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한 칸씩 어둡게 검정색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개도 왼쪽에서 오른쪽 다리 하나씩 앞에 몸도 조금씩 명암을 넣어주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늘색으로 전체적으로 바닥을 칠하겠습니다. 윗부분은 흐리고 밑으로 갈수록 진하게 칠을 해주세요. 면적이 넓으니 연필은 멀리 지고 선을 길게 길게 사용하세요. 물풀 위로는 올라가게 칠하셔도 괜찮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진하게 칠하세요. 스케치북은 편안하게 돌려가면서 색칠하세요. 어떠셨나요? 저와 어해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쉽고 재미있는 전통민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